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소 개혁이 1탄에 이어 2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제가 들고 왔습니다. 오늘 잡은 놈들을 다 들고 왔어요.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 좀 전에 잡은 소라게랑 이런 애들 놔줬고요. 저희 조그마한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아 너무 귀여워. 얘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. 자 돌개 새끼 엄지 손톱만 해요. 자 그리고 이 불가사리인데 별 불가사리 말고 무슨 불가사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는 지역에는 저 불가사리 종류는 새끼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.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비바리움이죠. 해수어 비바리움. 자 여기에 저 녀석들을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 말미잘들도 자리를 잡고 아주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진짜 그냥 작은 바다죠. 자 이 안에 소라게랑 원래 뭐 넣었었는데 다 뺐습니다. 그리고 이 물고기랑 돌게를 여기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투어 해볼까요? 자 이 불가사리 먼저 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투어. 어? 뒤로 사라졌죠? 자 그리고 종류가 뭔지 모를 자 이 큰 이 물고기 녀석 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뭐야? 어 모래를 뭐 씹고 있는데 어 아우 앵간한 거 다 씹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 얘가 굉장히 멋있네. 약간 폴리테리우스 느낌이에요. 폴리테리우스. 오 돌아다니네. 조그만한 물고기. 오 뭐야? 오. 물고기 오! 오 뭐야 점프해서 나와! 뭐야? 여기 있다. 와 거의 뭐 반 미친놈이죠. 지금 혼자 지금 뛰쳐나갔어요. 뭐야? 와 얘 점프력 와... 와 조심해야겠다. 얘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와 장난 아니네. 와... 웃음밖에 안 나. 웃음밖에 안 나. 와 미친놈이네. 너 가만히 있어. 자, 그리고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 더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잘 숨어있네 얘네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돌개를 투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진짜 근데 돌개는 진짜 미친놈인게 와 얘는 새끼인데도 엄청 싸나워요. 자 돌개 넣을게요. 보이세요 돌개? 야 여보세요. 와 와 얘 또 첨프했어. 와 와 정신하나도 없다. 정신 없어. 지금 저보다 돌개는 지금 바로 돌파고 들어갑니다. 자 돌개는 돌파고 들어갔어요. 와 근데 얘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와 점프하는 거 보셨어요? 와 거의 반 미친놈이구나 너. 와 돌개는 지금 현재 여기 숨어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야야야 비켜. 야 비켜 안 보이잖아. 비켜. 그리고 이 물고기들이 말미잘한테 먹힐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잡아왔는데 못 막아줘서 미안해. 자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조그만한 미니 자연입니다. 바다예요. 환수를 좀 자주 해줄 거예요. 근데 전부 다 물을 갈면은 안 되고 물을 전부 다 갈게 되면은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3분의 1 정도만 얘 물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지금 점프 뛰는 저 미친놈. 와 쟤 뭐 지금 점프를. 와 이건 뭐 모르겠어요. 근데 물고기 두 마리는 되게 지금 잘 지내는 거 같네요. 자 말미잘한테 그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먹혀도 괜찮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엄청 날렵한 놈들이라서 앵간하면 거의 안 먹힐 것 같네요.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방이요. 네 뛰지 마라. 뛰지 마.